자, 유사성의 집합에 장소가 나왔네요. 한국에서는 텔레마케터가 사람이 하나, 로봇이 하나. 사람이 아직도 지금 사람이에요. 근데 그 한국의 그 텔레마케터 인건비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거든. 다안 하려고 하니까. 스트레스 받고. 캐나다에서는 사람이 할 거, 아니면 기계가 할 거? 기계가 기계, 로봇이에요, 로봇이 하더라. 로봇이 음성 메시지를, 보이스메일을 다 보내버리더만. 캐나다는 또 인건비도 비싸고, 이 텔레마케터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. 캐나다는 이 텔레마케터가 3D 직종이에요. 3D 직종. 이메일 같은 거 많이 하고, 이메일 마케팅 많이 하고, 이메일 마케팅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은 로봇이 대신해버릴 거예요. 이게